안녕하세요, 풀카 언니입니다. 지금은 온열 치료실, 고주파 온열 치료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막 기계가 엄청 뜨거운 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지금에서야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운전 조심하세요. 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기까지 한 2주 정도, 지금 3주 되네요. 3주째. 교통사고 난지 3주, 1월 7일에 사고가 나서 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말할 힘이 생긴 거예요.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이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차로에 설때 뒤를 보고 서세요. 근데 앞에서 렉스톤 스포츠가 빨간 불이 돼서 쓰셨거든요. 제가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트럭 아저씨께서 부인이 옆에 아프셔가지고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대요. 부인 배 아프다 하니까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라고 하시면서 신호가 바뀐 걸 모르시고 한 6, 70km 이상으로 그냥 빵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받으시고 제가 앞으로 밀려서 2, 3m 가서 렉스톤을 또 2m 정도 밀었죠. 그래서 결국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뭐옷 풀고 등 풀고 뭐 신경이 눌린 거 치료하고 신경주사 맞고 또 한방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퇴원하는 날인데요. 삼형제들은 그동안 배달의 민족이 잘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죽도 보내고 김밥도 보내고 오뎅탕도 보내고 김치찌개도 보내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고, 또 주말 부부인 신랑은 또 속으로 얼마나 고생이,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멀쩡히 걸어 다니게 됐어요. 찌릿찌릿, 막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증상 때문에 4일 정도 더 입원을 했는데 많이 나아졌고, 또 신경 뼈주사는 마취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뼛속에 뼈 가까이 넣는 거래요. 그래서 마취가 된 상태인 거죠. 반 마취, 뭐 진통제 뭐 이런 걸 넣은 거니까 며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또 아파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고로 인한 거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더 맞아도 되지만 주변 분들은 절대 양방주사를 자주 맞지 마라. 큰일 난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별로 안 좋다 하셔가지고, 한방재활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약진 맞고, 운동하고, 추나팝 받고, 신경 눌린 부분 잘 설명해드리면서 치료 중이고요. 오늘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합니다. 드디어. 3주간 37, 20일. 3주간의 외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원장님이랑 인증샷을 찍으면은 책을 주신다고 하셔서 인증샷 찍었어요. 씩 웃으면서, 치즈 하면서 찍고, 근력을 키우는 스트레칭 책, 3분 동안 하는 스트레칭 책, 원장님이 쓰신 건데 그것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잘 치료하고 당분간 이렇게 눕방이 될 수도 있어요. 누워서 방송을 하거나 누워서 다른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재미있게 풀카TV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엎드려 있는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막 사촌 오빠한테 전화하고 또 기관 단체들에서 많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잘 살아있고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찌릿찌릿한 거는 잠시 마취를 해놨지만 또이 보존 치료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잘 굳어라, 디스크야 신경 건드리지 말고 잘 굳어라는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할 때 너가 피하지 그랬냐 막 그래요. 근데 앞에서 서고 뒤에서 때려박으면 90도로 차가 오른쪽으로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친 건데,
더안 다치길 다행인 거고, 갈비뼈 안 부러지고, 무릎뼈 안 부러지고, 허리뼈 안 부러지고, 그런 게 어딥니까? 머리, 뭐, 예쁜 얼굴 안 다치고. 저희 사촌 오빠가 이번 기회에 얼굴 좀 새로 하지 그랬냐? 그러는데, 이번 생은 제 얼굴로 그냥 사는 걸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뵙겠습니다. 포카TV 이제 업로드, 폭풍 업로드 한번 또 들어갈 거니까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못 만났던 분들,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아마 커피숍에서 만나서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조금 편하게 할 테니까 쟤왜 저러고 누워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디스크가 온전하게 조금 될 때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서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좀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질도 해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하는데, 걱정이군요. 아무튼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